골로리아 오케스트라가 매년 유해식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연주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이 지금 다섯 번째 연주라고 한번 연주회는 우리가 기네스 도전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공식 연주회를 하지 않냐고 우리가 기네스 도전으로 대신했었습니다. 우리 단원들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세계 기네스 도전 성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회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사랑과 기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촬영하실 때 마음껏 촬영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되 또 우리 요 앞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우리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오늘 우리 연주했던 모든 것들은 유튜브에서 아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진을 중심으로 찍어주셔서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우리 밴드 올리고 또 자료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원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또 혹시나 실수가 있거나 또 그러더라도 사랑으로 우리 다들 가족들이니까 봐주시고 또 다 마치고 나서는 우리 건너편 우리 교육관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맛있게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단원들을 소개하는
다음은 우리 클라리넷 연주.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60세 이상 되신 우리 시니어 단원들이 지금
감사합니다.
심각한 염주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보시고요. 뭐 여기까지 뭐 나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해도 됩니다. 네. 떠드는 거 말고는 다 되니까.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아하는 연주가 간격이 적은 연주예요. 오늘 간격이 적네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안 좋아하는 연주가 우리 단원보다 간격이 적을 때 제가 더 안 좋아합니다. 우리 단원들이 지금 더 많은데 훨씬 더 연주 끝날 때나 시작할 때 큰 함성과 박수 쳐주시면 저희 단원들 더 인내서 연주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함성과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거의 지금 대부분이 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주 봤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연주를 보고 아 나도 직업 하고 싶다, 여기 고려의 타이틀에서 같이 음악생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주저하지 말고 지금 해가지고 보시면 저랑 같이 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만 트레이닝 받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저랑 합주하면서 네, 재밌게 음악할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들어와서 저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쉽게 다 갖고 뭉쳐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네, 하고 싶은 네, 타이틀 Thank you.
악기를 처음 만지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조금이라도 연습했던 악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것 안 되고 다른 악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전부 다 처음 시작할 때 0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우리가 소개해 주신 우리 레슨 도와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서서 0에서부터 시작한 우리 강의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대표로 우리 지휘자 선생님한테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이 곡 하고 나면은 우리 건너편에 우리 교육관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연주회 마치자마자 단원으로 꽉 앉아계세요. 우리 기념 촬영 하나 하고 가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제 시간을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주세요. 앉아서 하나 짚고 서서 하나 짚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한이 아버님이 연주하듯이 하는 게 낫겠나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자 단원들 대충 한 번만 도와주시고.